안녕하세요, 백입니다. 오늘은 코로나 시대 집콕 취미 생활로 추천드리고 싶은 신문지 공예를 해보려고 합니다. 지난번 티코스터에 이어 오늘은 냉장고 자석을 만들어 보겠는데요. 오늘도 역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초 편입니다.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완성해 봤는데요. 귀엽죠?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 하실만 하던가요? 워낙 쉬워서 신문지 공예는 재료비 걱정 없이 한 2-3년 정도 푹 빠져서 즐길만한 집콕 취미로 추천드리고 싶거든요. 소재도 무궁무진하답니다. 그리고 신문지 공예는 소근육 발달, 중력 향상,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 만드실만 하면은 재밌다고 댓글 좀 달아주시면 제가 다른 소재 또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부탁드리고요. 요즘 날씨가 더워졌는데 더위 조심하시고요. 시원한 일상 되시기 바랍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감사합니다.